그 수명 프로 같은 경우에는 100야드 이내의 샷들을 칠 때 보면은 팔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이런 수건이나 이런 연습기구 같은 거를 가슴에다가 이렇게 끼고 백스윙에 올라가는 느낌을 좀 이렇게 찾아서 다운스윙 연습을 하는 백스윙 올라가서 수건을 끼고 하는 연습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. 핸드커버를 오른쪽에 왼쪽은 대부분이 다 연결이 되니까 오른쪽에다가 끼운 상태에서 다운스윙 들어오는 연습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다 선수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고진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이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탑 포지션이. 그럴 때 선택이 자꾸 깊게 나오거나 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에비앙 시합할 때도 뭔가 컨택이 안 나오거나 머리에 움직임이 많으면 이 동작을 좀 연습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비디오를 계속 주고받아요. 계속 연습 라운딩 하기 전에 도착하자마자 연습할 때 영상이랑 그 다음에 공식 연습일 1라운드 돌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연습한 영상 같은 거 보낼 때도 대부분 많이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게 양쪽 겨드랑이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겨드랑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. 왜냐면 스윙을 할 때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팔이 자꾸 이렇게 몸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몸 안에다가 놓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회전을 좀 가져가는데 이때 어깨가 한 번씩 이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생겨요. 선수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한 번씩 들리는 경우가 생기면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 그만큼 몸이 좀 떨어져서 공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진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커버를 띄운 상태에서 스윙을 할 때 보면은 이게 풀스윙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4분의 3 스윙까지만 스윙을 하고 몸이 이렇게 같이 돌아주는 느낌으로 공을 쳐서 타겟 방향 쪽으로 공을 좀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임팩이 들어갈 때도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거는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여기 테이크아웃까지 잘 가다가 백스윙 올라갈 때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겨드랑이를 확실하게 잘 잡아준 상태에서 4분의 3 스윙으로 클럽이랑 몸통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피니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다른 샷들에서도 적용이 똑같이 되는데요. 웨지샷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샷들이 다 정교하게 치셔야 되긴 하지만 클럽의 헤드 무게가 제일 많이 느껴지고 짧은 클럽이잖아요, 웨지가. 그러면 이 웨지를 잘 컨트롤 하시게 되면 긴 채들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짧은 게 더 쉽고 긴 거는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웨지를 잘 컨트롤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긴 채들을 좀 쉽게 칠 수가 있어요.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웨지를 좀 쉽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언이나 롱아이언 쪽으로 포커싱을 좀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웨지를 잘 컨트롤하시고 연결이 잘 되는 커넥션이 되면 오히려 긴 채들도 조금 더 쉽게 공을 치실 수가 있는 거죠. 연습할 때는 이 커버를 오른쪽에 끼워 놓고요. 백스윙을 천천히 가져가면서 탑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. 지금처럼. 근데 생각보다 이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지만 조금만 신경을 안 쓰시다 보면은 커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회전이 되는 느낌으로 펜시까지 연결이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.